안녕하세요. 제조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복귀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코스피가 반등해주면서 미국의 그동안 상승분을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주요 이슈 중에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간편 검사 키트, 어제 썼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간편 검사 관련 키트가 오늘 시장에 어떤 화수분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호적인 신용, 이제 금리를 어쨌든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금융의 건전성 강화 측면이 이제 부각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이제 그런 모습이고, 시장에 좀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오늘 반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좀 향후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제 그런 자율주행과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마진율이 개선되면서 더욱 큰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오늘도 좀 유효한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하이닉스였습니다.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보다 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 그래서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형주로서 지수의 상승에 좀 견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시약,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진단 키트 중에 수젠텍과 SD 바이오센서 오늘 하나는 상한가, 하나는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공급난 이슈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업종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만 반도체 관련 주도 반드시 종목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나스닥과 S&P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전기차 관련 주였습니다. 테슬라가 10% 이상 오르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 마켓에 좀 관련된 전기차 업종이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첨보나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P는 가장 큰폭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선반영, FOMC 우려를 선반영했었고, 오늘 시장이 오른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완료 이후에 이제 수급이 순환되는 부분이 오늘 아주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추천주는 결국 2차전지, 반도체, IT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결국에는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쳐있는 개인들이 어쨌든 신용이자 그동안 장이 쉬면서 신용과 미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레버리지 땡겨 썼던 부분들의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시장이 하락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수준에 하락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태연한 마인드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좀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은 반드시 오른다. 오늘 아침에 톡 멤버십 몇몇 분들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 현금 있으신 분들 위주로는 좀잘 이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선공개할 내용 오늘 말씀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 대한 느낌입니다. 반드시 오른다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랐고요. 결국에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이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오늘 2% 가까운 상승, 많이 오를 때는 뭐2% 후반까지 올랐었던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S&P는 5%, 나스닥은 8% 가까운 상승을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오늘 갭상하면서 이렇게 좀뻥 뛰어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가 금리를 세네 번 올리겠지만 혹은 더 이상 올리겠지만 한 번에 0.5%, 보통은 0.25%가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0.5%까지 한 번에 올리면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 금리 인상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 포기 우려가 되면서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연준 의원들이 대부분이 0.5%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가 밤새 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 테슬라가 급등했었고요. 애플이 오늘 F분 이후에 10% 올랐었는데 오늘은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 아마존 실적에 따라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큰 하루가 될 것이고요. 코스피는 결국 기술적 반등을 성공시키는 하루였습니다. 1차 변곡점까지의 상승분은 2800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저점을 확인했고, 2800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게 연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2800은 터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잔파도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2800까지는 갈 것이다.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이제 그런 때이고요. 진단키트가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증시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테마가 정해지고 수급이 정해지고 어떤 내용이 좀 뒷받침, 시나리오가 뒷받침 돼준다고 한다면 바로 상한가까지 갈수 있는 그런 증시의 힘을 좀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었고요. 증시가 보통 아침에 잠깐 오르다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3개월 동안 보였었는데, 3, 4개월 동안 오늘은 유지력을 좀 뒷받침해주면서 시장이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자, 추천 종목은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원픽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세계 시총 1위가 될수 있는 이제 화학 관련 업종에서 전기차 배터리. 근데 그렇지만 저는 더갈수 있다 봅니다. 수급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서 개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이상이라고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70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 알서포트랑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CC입니다. 지금 건자재 쪽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KCC도 대선 앞두고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의 화수분 역할을 할수 있는 KCC가 결국 글라스도 있고 유리, 그다음에 반도체, 건자재, 도료, 페인트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년 한 해였다면 올해는 좀 씨를 뿌려놓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실적으로 말하고 실적으로 차트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SK이노베이션입니다. 물론 현대 오토에버랑 관련된 종목 몇개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유한양행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S&P 차트 보면 일단 반등하면서 현재로서 본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약1% 가까운 조정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조정받는 폭이 좀 크긴 합니다. 2%. 네, 본장 열려 봐야 알고요.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회복하는 힘을 보여준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위축되어 있지만 코로나는 반드시 뭐 없어진다라기보다는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고 혹은 나빠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영원히 이렇게까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면역이 생겼을 때 추가적인 악재는 결과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관련된 그런 악재인데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해결 불가능하지만 근데 면역이 생기고 있죠. 나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인과 환율이 안정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면서 지금 원달러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2만 명, 내일은 2만 5천 명이 넘어갈 것 같고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다음 달에는 10만 명까지도 보고 있던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속 가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또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갭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면 갭이 뻥 떠져 있는데
2,591에서 2,700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립니다. 내일도 미국 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시총 상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기관이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좀 여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반등이 많이 나갔어요. 아침부터 정말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받쳐줬는데 이게 팔고 나서 그 반대매매는 어쨌든 아침에 시장가로 하한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팔고 나서 막 오르는 거 보고 나서는 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기타 종목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주요 업종 중에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의 마이너스, 서비스 업종의 마이너스였지만 화학업종, 금융업종, 기타 업종으로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전기전자, 화학,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건설업까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800까지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관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쓸어 담으면서 좀 수급 성적표를 보여줬고요. 우리 보는 종목들 다 있습니다. 역시나 1월 달에는 기관이 원래 사줘야 되는데 한달 밀려졌어요. 2월 달부터 기관에 좀 수급을 기대해 봅니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생각보다 많이 담았습니다. 하이닉스를 많이 담았고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했던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그저께 하이닉스가 대세입니다. 엔솔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과 카카오페이는 좀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에스바이오센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은 삼전과 하이닉스, SDI, 엘전 이렇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있고 어쨌든 대형주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건전성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거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삼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산거 보니까. 근데 반도체 지금 개인들이 산 종목들 상위에 반도체가 많이 있고 외국인들이 판 종목 중에 반도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 낚이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삼전에 포기하면서 우량주를 팔고 잡주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로 올 겁니다. 그래서 요 엇박자가 나면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빠지는 그 엇박자가 나는 게다 사실 과학이거든요. 사실 거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되고 파실 거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엇박나는 거는 오를 때까지 못 기다리는 그 초조함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사셨으면 그냥 들고 계시면 3개월 이내로 오른다라는 마인드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수젠택은 지금 딱한 분하고만 하고 있는데 수젠택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호흡 잘 맞추셨던 분들이랑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도권 멤버십이 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제 오늘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거 그대로 수젠택 에스바이오센서 30.8% 있는데요. 아무튼. 종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2월 달에, 1월 달에 못했던 부분들 2월 달에 채워야 되니까. 아무튼. LG 엔솔이 지금 50만 원을 못 뚫는다고 많이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CATL입니다. CATL이 세계 시총 1위인데, 50만 원, 51만 원이 넘게 되면, 물론 여기에도 변동이 있겠지만, 시총이 1위가 된다. 세계 1위가 된다. 51만 원이 넘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말이 되냐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휘둘려서 50만 원을 저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 몰려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거죠. 결국에는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한 부분인데 LG화학 세계적으로 검증된 회사는 CATL보다 기술력으로 앞서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같이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얘는 안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뭐 1위가 바뀌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리고 좀더 긍정적으로 좀더좀 전망을 밝게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은 샀다가 털렸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여기 사신 분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여기서 이제 밀려가지고 다들 안티가 많으실 텐데 아무튼 여기 올라가는 거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유한양행도 쌍바닥, 사중바닥에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3월달 이내로 상장 입주 나오면서 6만 원 돌파하는 6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제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비중이 꽤 커요. 되게 중요한 시점에 잘 반등했었고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아주 아주 좋았겠지만 잠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못 팔았던 게또 마음 아프지만 아직 이슈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이 지분 투자하고 있는 SPC의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임상 3상 곧 들어갈 거고 관련된 기술 수출 혹은 상장 이슈, SPC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꽤 크게 오를 건데 거기에 유한양행이 지분을 35% 태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작년 분기 말부터 계속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하는데 지수가 폭락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지수가 급락했어요. 그래서 원유도 85불 이상 급등하면서 어쨌든 좀 힘든 마진율, 마진 폭에 대한 좀 회의가 있었는데 원유가 안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회복될 것이고 회복됨에 따라 마진율 개선, 그다음에 실적이 아주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금 하락폭은 과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목하단에서 지지받는 아주 좋은 모양새에서 오늘 반등해줬어요. 그래서 좀 포지션을 좀 크게 가져가도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좀 약간 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사를 했는데 방이 좀 뭐가 없어가지고 좀 울리는데 여러 가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2월 달에도 좀 힘찬 목소리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우울했는데 오늘 좀 희망을 봤습니다. 카톡 멤버십 받고 있고요. 제가 매일 아침 시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는데 카톡으로. 사고 팔고를 좀 구체적으로 가격과 종목들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손실이 난다 하면 제가 3월 달 비용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좀 신경 쓰면서 1대1로 PB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미리 4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 오늘 여기 끝났고 내일부터 하면은 이제 3월 4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50만 원 이상 많이 알파 될수 있도록 종목 위주로 좀 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요 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또 너무 설레발치면 안 좋은 또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은 좀 힘이 나는 방송을 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버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빠지는 날도 어차피 버텨야 되는 거니까 빠진다고 팔거 아니잖아요. 빠지는 날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